이병옥입니다. 우리 골프를 칠때참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좀잘 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골프는 잘칠수 없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잘 치기 어려운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골프를 시작할 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스코어가 기준 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72타인 경우가 많죠. 뭐 코스에 따라서 73타, 뭐 71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72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맛있게 식사하고 우리 잘 부탁합니다 할때 모두가 72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두 팔을 했을 때. 그런데 끝나고 나면 누구는 3오버, 누구는 15오버, 누구는 35오버파를 치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정말 사전적으로 봤을 때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은 72타보다 더 낮게 쳐야 되는 거예요. 뭐 71타, 70타, 69타 이런 식으로 언더파를 쳐야 그냥 잘 치는 거예요. 73타를 치면 잘친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를 더 쳤으니까. 그래서 골프는 잘 치는 운동이 아니라 덜잘못 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72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버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언제쯤 잡힐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골프를 치게 되면 그나마 자신 있게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느냐? 기준 타수를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 정하는 겁니다. 가령 나는 보기 플레이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72타인 코스에 가서도 파 90이라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내가 88타를 치면 내 기준 타수보다는 2언더파를 적게 쳤잖아요. 그럼 굉장히 잘친 거예요. 그리고 내가 93을 치면 뭐 나쁘진 않아. 하지만 98을 치면 좀 기분이 나빠야 되는. 그렇게 나의 기준 타수를 나에게 맞춰서 즉, 본인에게 맞춰서 여러분들의 플레이를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그걸 깨는 재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90타 정도를 치는데 72라는 걸 바라보면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쵸? 이거는 선수들도 치기 힘들고 선수들도 깨기 힘든 스코어가 72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핸디라는 걸 72타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핸디캡은 뭐 18개다. 그러면 90타잖아요. 그러면 너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존재가 커 보이니까 여러분의 기준 타수를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저 100돌이에요. 그럼 100타로 놓고 치세요. 그래서 오늘 99를 쳤으면 기분 좋고, 103개를 쳤으면 뭐 오케이. 110개를 쳤으면 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 타수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세팅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는요, 기본적으로 어디서든 90타를 쳐요. 이런 분들은 잘 없어요. 어려운 코스가 또 있거든요. 야, 여기 가면 너 너네 5타씩 더 쳐. 너 여기 가면 10타씩은 더 쳐. 그런 코스에 가면 나는 원래 90타 쳐라고 해서 고집스럽게 치다가 100타를 쳐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 코스 레이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난이도가 그거를 올려서 그래 나는 오늘 95타만 치면 나는 성공이야라고 정해놓고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재미있는 골프를 칠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 스코어 줄이는 방법은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